윤석열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성적 학대 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속기의 선언으로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피싸는 것은 성적 학대 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피싸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한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